지금 이제 집권하고 예. 있는 그런 그 집권 세력들 예. 면모를 보면 예. 뭐 이호철 씨도 예. 국경대학 가서 뭐 한 예. 1년 정도 공부하고 예. 또 지금 비서실장도 예. 주중대사였고 예. 그 친중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혹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니실 때 예. 뭐 파르긴과의 대화라든지 예. 이영희 씨 작품들 예. 그런 종류의 어떤 약간의 사상적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성격으로는 친중 친북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운동권 파벌 연대 정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동권 파벌 연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부 여당의 주요 세력은 제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80, 90% 내외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근데 저도 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이 학생운동 과정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사회주의에 관한, 사회주의 관련한 이제 공부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이제 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있지만은 중국 어떤 그 뭐 말씀하신 파르긴과의 대화라든가 전환시대의 전환시대 논리라 특히 이제 이영희 씨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환상 뭐 에드가 스노우가 썼던 중국의 붉은 별이라든가 이것도 중국 공산당을 대단히 미화한 그런 어떤 책이란 말입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이 80년대 말에 이제 붕괴가 되고 하면서 문제식을 가지고 새로운 책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SK텔레콤에 가서 이제 북한 담당 상무지만 또 어쨌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변화를 시켜온 것인데.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주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기간 자체가 없었네요. 그렇죠. 운동권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가. 바로. 이런 그 이제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친북적인, 친중적인 요소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80년대에 학생운동 하는 과정에서 봤던 그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 어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책,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은 소위 이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념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고, 과거와 똑같진 않지만은 그 잔재로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친중적인 친북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게 되는 배경에는 지금 시대가 탈냉전 시대라고 보고 있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시대를 인식하는 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구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속에서 미국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닙니까? 소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난 것인데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가 이어지면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탈냉전 시대에는 소위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그 체제 적대적인 어떤 개념, 체제 경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뭔가 좀 포용하는 어찌됐든 뭐 당시에 사실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100만 명 내외가 죽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은 뭔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포용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탈냉전 시대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간에 있는 게 탈냉전 시대의 인식이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선택이 나올 수 그렇습니다.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 나온 것이죠. 물론 DG가 햇볕 정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탈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일정하게 현실하고 이제 부합이 부분적이나마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탈냉전 시대에는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북방 정책이나 사실 햇볕 정책이나 내용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탈냉전 시대였다는 것이죠. 탈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포용해서 뭐 언제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대해왔던 것인데 저는 이것은 2002년 3년에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 끝났는가? 2002년에는
소위 2차 북핵위기라고 해서 북한 핵무장 국가 전략을 본격화하는 그 연도가 2002년입니다. 1차 핵위기는 사실 추상적인 어떤 그 의지에 불과했던 것이고 2차 북핵위기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국가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던 것이고 2003년은 중국이 이제 소위 개혁개방하면서 경제적인 파워가 엄청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이제 이렇게 힘이 커지다 보니까 소위 근육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근육 자랑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동북공정이었던 겁니다. 소위 고구려도 뭐 중국 역사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몽골도 뭐 중국 역사였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대해서는 북방공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이제 중국 공산당의 소위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파워가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 민족주의가 처음 분출되는 것이 200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북한이 핵무장 국가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무기 아닙니까? 가장 뜨거운 무기를 가지고서 국가 전략을 취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냉전 시대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냉전 시대는 끝난 거라는 거죠 이미. 이제 녹아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어떤 체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핵무장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순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미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 민족주의,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주의 이게 본격화되는 것이 2003년인데 세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2008년이지만은 이 어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소위 일당 통치, 일당 독재라는 중국 공산당이 패권적 민족주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탈냉전 시대가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패권을 도전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는 이미 2002년, 3년에 탈냉전 시대가 소멸했다. 종원을 고했다. 그래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이 지금 운동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인식 자체가 완전히 어떤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2020년까지도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니 그렇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도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포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런 그게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은 좀 더 그 원하는 쪽으로 네. 장기 집권을 이루기 위해서 네. 중국과 다소의 그런 이익을 나누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권이 운동권 파벌연대 정권인데 그리고 이 어떤 집단이 이제 지금 이제 세 차례 지금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세 차례 집권하면서 저는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또 많이 발달한 요소로 간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소위 이 사람들이 이미 이게 어떤 신기득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이미 신기득권,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네. 노무현 정부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죠. 이 문재인 정부는 어찌보면 신기득권을 형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득권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중국하고 일정하게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어떤 그 이익을 나누면서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저는 예. 그게 일종의 이익 카르텔화 돼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참 요즘 많이 들거든요. 예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정상적인 경우면 국익이라는 것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도 예. 자기들의 어떤 파벌 연대 예. 이익을 극대화하는 예.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예. 보니까 그걸 위해서 중국 쪽하고도 감정적인 연대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법을 도입해가지고 예. 공수처 안에 집어넣고 예. 예. 그다음 뭐 중앙기율위원회를 도입해가지고 또 공수처 안에 넣고 그런 종류의 그런 현상이 관찰이 많이 된다는 점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 정권은 구조적으로 친중 친북이라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